동의할 수 없고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하지 않고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검찰의 장난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 실감합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 지적이나 오판에 대해서는 그리고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통해서 하나하나 입증하고 반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일관되게 수개월 동안 매주 2시간씩 출석해서 활동을 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애초에 벌어진 사실관계와 다른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향후에 여러 재판이 또 이어지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바 그리고 인턴 활동을 실제로 수행한 사람을 목격한 이들의 증언이 왜 이렇게 가볍게 배척되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여쭙고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보여주셨고 또 특별히 이것을 선거법 위반까지 포함해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도,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노리는 정치적 목표 이것들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이것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라고 오판하고 현재 정치 활동에 나서고 있는 현직 검찰총장의 경우에 과연 얼마나 진실되고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서 그런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똑같은 차원에서 면밀한 잣대로 검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